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말이야 예능을 잘해야 돼. 아 예능. 아, 어. 요즘 예능 하면은 동거동락이죠. 아 동거동락. 예, 동거동락이죠. 동거동락.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앉아 있어요? 방석. 방석에 앉아 있잖아요. 네. 어? 방석하면 먼저 동거동락이. 방석 퀴즈. 방석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한 명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딱 냈는데 아는 사람은 방석을 빼서 들고서는 정답. 탈락하시는 분은 들어가고 맞추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초성 퀴즈 알아요? 저 완전 잘해요. 오케이. 진짜 못해. 잘생긴 팀. 제시어를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틀렸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탈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제시어는 이응 지읒. 정답. 어우 야 쭈. 정답. 어우 야 쭈. 타격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. 타격이나 이런 거. 인정. 오줌. 아, 그렇긴 한데 어, 장남 인정하겠습니다. 인정은 어, 장남이 이자 이자 인정하겠습니다. 이장 이장 인정. 와 인중 인중 인정 인정 인정. 패스 쳐봤습니다. 패스 쳐봤습니다. 다음 사람 나와주세요. 나 이거 잘해.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. 나 이거 진짜 잘해. 재환아 다 다 못해. 다 눌러버려. 오케이. 동요 섬집하기에서 아, 나 잘하는 노래. 이거 섬집하기 이거 너무 유명하죠. 아. 네. 엄마가 섬 그늘에 땡 따로 가면. 어! 아, 그 너무 쉬운데. 뭐 하는 거야? 에서 엄마는 뭘 따로 갔을까? 아! 어, 다영. 쿨. 맞는데 몇 번 굴인지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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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굴. 3번 굴? 3번 쿨. 정답. 정답. 어, 재현. 5번 굴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? 어? 5번 굴 정답. 와! 엄마가 섬 그늘에. 아, 올킬이다. 올킬이다. 올킬. 세상을 구하자. 어, 올킬 하겠다, 너 진짜. 자,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1999년에 방송된 이 예능 프로그램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? 결과에 그렇지. 뭐 갑자기야. 그렇지. 어, 잠깐만. 은광 뭐야? 출발 드림 팀. 정답인데 어? 몇 번인지를 아~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네. 아니, 출발 드림 팀인데 가봐. 잘 가봐. 빨리 가. 드림 팀. 1번. 1번. 출출할 때 먹는 라면. 재환아, 너는 던져? 너는 던져? 재환아, 어? 3번 출발 드림팀. 3번 출석부. 이거 뭐 찍어줘? 인과. 10번 출발 드림팀. 오, 10번? 오, 10번? 10번이 있어? 10번. 10번 출발 드림 팀장님 화이팅! 몇 번까지 있는 거야?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. 11번까지 있습니다. 예. 거의 다 나왔어요. 예. 정답! 예. 9번 출발 드림팀. 9번 출발 드림팀. 진짜? 9? 진짜? 어, 이거 안 되는데? 9번 출발 드림팀 정답! 우와! 뭐야 이게? 와! 올킬! 올킬! 올킬이야! 상대가 안 돼! 자 그러면은 동거동락의 잘생긴 팀 승리! 야! 대박! 아 손 안 대고 고프다.